나이트클럽처럼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감성 주점입니다.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이태원클럽 터지고 나서 바로 닫았어요.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무더기 감염 사태로 유흥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북에서도 회관 형태의 술집을 포함한 클럽과 감성주점, 콜라텍 등 70곳의 영업이 중지됐습니다. 만약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치료비, 방역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. 고발 조치와 함께 뭐 확진자 이제 생기면 뭐 치료비랑 방역비 같은 것도 청구가 된다. 이태원 클럽이나 강남 블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한 행정명령도 강화됐습니다. 오는 25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시스템으로도 접촉자하고 방문자를 받기는 받는데 그게 이제 올려 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스스로 선별 진료소 오시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죠.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은 12일 기준 대구 57명, 경북 107명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.